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송지아입니다. 네, 파트 2입니다. 투. 아무 의미 없죠? 예. 네. 어, GT1000 코어 2인데요. 지금 연결을요, 저희가. 예. 어, 멀꾸기를 쓰려고. 예. 지금 4CM으로 연결을 해 놨어요. 이게 4CM이 4 케이블 4개의 메소드. 메소드. 어. 케이블 4개를 이용한 방법. 예. 그리고 기타 인풋이 여기 들어갔고요. 여기 샌드 1에서 우리 이펙트 보드 인으로 어. 들어갔고요. 이펙트 보드에서 나온 걸 리턴. 다시 리턴으로 꽂았고 여기 아웃풋에서 마샬 JCM800 리턴에다 꽂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네. 소리가 안 나요. 안 나요. 네, 이렇게 그냥만 하면 안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채널에다가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 이제 이펙터로 들어가면요. 여기 체인이 쫙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서 셀렉트로 가면요. 네. 여기에 보시면 화살표가 예, 있어요. 화살표 위아래로 돼서 샌드 리턴이라고 위에 이 어 단자 단자마다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설명 보시면요. 샌드 리턴 1, 샌드 리턴 2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샌드 리턴 1에다가 꽂았으니까 이 1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돼요. 아하.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병렬 연결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것도 지금 이 1 채널 A로 지금 통하게 되어 있어야지 이게 B로 이렇게 병렬 연결이 되면 어차피 채널 A는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먹질 않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채널 A로 바꿔주고 그 샌드 리턴이 예. 있는 곳으로 쪽으로 바꿔주고 네, 이 체인이 근데 각 프리셋마다 다 달라서 아, 여러분들이 지정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렉트가 됐으니까 지금 한번 눌러볼까요? 어 먹네요. 그래서 저희는요 여기에서는 드라이브를 안 쓸 거고요. 네. 드라이브를 안 쓰고 뭐 코러스 인스트 뭐 이렇게 하고 다른 거 IR도 다 껐고요. 네. 네. 뭐 딜레이 원투 모듈레이션이 있고요. 네. 뭐 다른 거 다 껐습니다. 네. 루퍼도 그냥 켜놓고요. 네. 리버브. 그래서 그냥 이런 네. 멀끔한 소리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우리가 사용할 때 클린으로 갔다가. 그런 분들 있어요. 내 드라이브가 너무 좋고 마음에 드는데 이 앰프 드라이브, 이 뭐지 멀티 드라이브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빼고 네. 자기 드라이브 꽂아서 네.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뭔가 사용의 그 범위가 되게 넓은 넓어져요. 거예요. 네. 어, 혹시 스튜디오에서도 사용하는 게 워낙 깔끔한 사운드를 뽑아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스테이지나 이런 공연장에서 가져다니면서 내 페달보드에 그리고 얘를 올려놔도 그렇게 큰 저게 안 돼요. 네, 큰 크기가 아니라 가지고 네. 레드락이 밟혀져 있으니까 네. 레드락 소리고요. 그러면 네. 그냥 여기 내장된 프리앰프 사운드이고 거기서 레드락 거기에서 이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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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밟으시네요. 아 네. 아주 센스티브하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연장에서 멀꾸기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어이, 너무 좋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게 저희가 이제 프리셋을 만들어 볼게요. 네. 유저 세팅으로 만들어 볼 건데 네. 여기 보시면요. 우선 처음에 이 모양으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만졌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 가면 이제 화면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어요. 아 그렇죠. 어 이렇게 바뀌어서 오, 페이지를 넘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첫 페이지, 어, 첫 페이지가 첫 페이지. 큰 이름. 네, 네. 여기에서 네. 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셀렉트 250개의 프리셋의 뱅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 P라고 되어 있어. 프리셋. 예, 얘는 프리셋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프리셋으로 250개가 있는 거고, 네. 와, 이거를 계속 돌리면 어, U로 바뀐다. 예, U는요, 이건 유저 프리셋이라서. 아. 네,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프리셋은 여기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 소리 똑같은 게 1번부터 네. 250번까지가 두 개가 있군요. 네, 그래서 총 500개의 뱅크, 그 채널이 있는 거죠. 아, 어. 250 곱하기 2? 그렇죠. 네. 500개의 채널이 있고 네. 250개는 프리셋, 그리고 250개는 유저 프리셋. 네. 그래서 우리가 프리셋에서 1번에서 네. 뭘 맞고 싶다, 네. 만지고 싶다 뭘. 1번에서 지금 소리 좀 네, 여기에서 어 이펙터 들어가가지고 네. 뭔가 조작을 했어요. 네.
그것도 열어놔야 되고. 네, 예. 이거 열고요. 앰프에서 게인을 좀 뺄게요. 어허. 게인은 빼고. 네. 무슨 딜레이 같은 거 하나 넣었으면 좋겠네. 네, 한 여기 딜레이가 있다. 예. 있어요. 여기 보면 딜레이 1이 있죠. 예. 한번 해 볼까요? 어, 좋다. 이렇게. 예, 넣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한 좀 레벨도 좀 줄이고 400 타임은 좀 늘리고. 좋다. 아, 이 정도. 예. 네, 이걸로 해서 라이트를 해요. 예. 그다음에 한 번 더 라이트를 하면 여기서 뭐 이제 이름 바꾸라고 나오거든요. 이름 바꾸지만 저희 바꾸지 네. 않을게요. 네,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네. 라이트를 하면 이제 네, 셀렉트 되면 네. 아까 P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U로 바뀌었어요. 네. 아, 이건 만지면 U로 가는군요. 네. P는요. 바뀌지 않는 그냥 고정된 값의 프리셋이 250개가 있는 거고 P에서 아무리 우리가 조작을 해서 라이트를 하면 저장을 하면 무조건 U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250개 얘네들이 보스가 만들어 놓은 프리셋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하. 거기에서 이제 유저 프리셋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살캉살캉한 디스토션을 해 놓고 우리 자기 거에 디스토션을 더 추가하는 거죠. 네. 여기 서클 안에 저게 있어서 그런지 레드락처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되게 잘 몽글몽글하게 잘 묻어요. 네. 어, 이 안에. 그래서 보스 명기 중에 딜레이가 진짜 워낙 명기니까 이 안에 있는 뭐 컴프레서나 딜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마음껏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정말 코어적인 느낌, 예. 뭐 디스토션이나 나만의 소리, 뭐. 아니면 와우 익스프레션 페달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껴 넣을 수 있는 거고 예.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그 페달은 예. 따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와, 거죠. 아, 네. 좋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세팅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저희가 매뉴얼로 들어가면요. 이 컨트롤, 이 이펙터에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우리가 딜레이를 하나 더 넣었잖아요. 네. 딜레이 원을. 네. 그럼 얘를 껐다 켰다 하는 이 작동을 이 컨트롤 원으로 오. 아까는 이제 드라이브로 컨트롤이 갔었는데 네. 지금 딜레이로 바꿨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바꾸냐면요. 네. 메뉴로 들어가가지고요. 네. 컨트롤 어사인에 들어가요. 어허. 그다음에 어사인 세팅 이 컨트롤 펑션 있죠. 예. 들어가면 오. 여기에 펑션에 컨트롤 원에 대한 예. 컨트롤 원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딜레이 원. 네. 얘를 컨트롤 하겠다. 껐다 켰다. 아, 딜레이 원으로 설정을 해 놓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나가면 이 딜레이 원으로 바뀌어 있는 지금 딜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네. 밟으면 네. 오. 그래서 컨트롤은 우선 메뉴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돼요. 펑셔널 가가지고 네. 가가지고 메뉴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 컨트롤 어사인에서 컨트롤 펑션 예 모듈레이션을 끄고 싶 꼈다 하고 싶다 그럼 거기다 네. 어사인해주고 그냥 나오시면 되고요. 네 해서 그냥 엔터 치고 네, 나오시면 돼요. 엔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어허 네 그냥 그래서 우리는 딜레이 원으로 딱 고정하면 하고, 네 그리고 엑시트 그냥 나오시면 네 이제 컨트롤이 예. 딜레이가 적용이 된다. 아까 프리셋 001에서 했는데 네. U001로 바뀌었고요. 네네. 이름 쓰기가 조금 번거로워 이렇게 돌려갖고 돌려서 클릭. 옛날에 그 게임에 1등 하면 자기 1등 이름 쓰잖아요. 무슨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그거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YYY. 예예예예 이렇게 쓰잖아요. 11111. 똑같이 쓰시면 돼요. 예. 아, 네. 아, 진짜 빈티지하다. 네. 근데 소리는 겁나게 모던한데. 네, 맞아요. 조작법이 이거.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안에 유닛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네. 이 밖에 보이는 아우테리어나 이런 외관이나 이거는 너무 고집으로 고려붙이는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자, 이제 여기 루퍼 기능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246부터 247, 288, 249. 50까지 네. 이렇게 다섯 개의 루퍼 기능이 있는데요. 루퍼 클린 그리고 크런치 톤. 네. 크런치 네. 좋네요. 네, 크런치 톤으로 가볼까요? 예. 그럼 여기에서 네. 지금 이 상태는
가시면 여기 지금 루프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 컨트롤을 그러면 지금 플레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같이 불러야 되잖아요. 여기서 멈추려면 더블 클릭하면 멈춤이 되고요. 얘를 꾹 눌러주시면 클리어가 돼요. 네, 이 정도의 간단한 기능의 루퍼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네요. 자, 지금까지 GT 1000 코어 할 것 같고요.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주겠습니다. 저한테는 아직도 멉니다. 네. 멀티에 관한 네. 미미를 로봇으로 만들었네? 그렇죠. 미미를 로봇으로 만들었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90년대 갖고 놀던 미미인데 속인 로봇이야. 계속 로봇 바뀐 거야.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한테는. 아니 소리는 진짜 좋아요. 네. 이거 소리 진짜 좋아요. 소리 진짜 깨끗하고. 깔끔해요. 근데 가격을 안 말씀해 드렸네요. 가격이 125만 원이에요. 이게 HX 스톰프의 느낌하고 진짜 비슷한 사운드고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정리가 된 느낌. 뭐 컴프레서가 다 발린 느낌이 조금 더 낫고요. 네. 그리고 가격은 HX 스톰프가 한 1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얘가 좀 더 비싸요. 그리고 이 화면도 얘가 좀 더 커요. 자, 몇 대? 몇? 8.5! 8.0! 네. 짜잔. 짜잔. 그래도 채널이나 뭐 리턴 단자나 이런 아이오나 충분해요. 이런 네. 이거 너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로서 너무 확장성이 넓기 때문에 저는 좀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네. 그리고 레코딩이나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냥 뭐 컴퓨터로 안 하고 지금 밖에서 지금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에서 이제 사운드 메이킹하고 채널 만들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사용해서 하시면 그냥 저희가 도우 쓰는 거 DAW 쓰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니까 훨씬 더 쉽게 자기 소리 만들고 스튜디오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녀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더 멋진 녀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T1000 코어 보스에서 나온 멀티 이펙터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